막말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. 절대 품하고 같이 살라는 사주가 못 돼. 못 되고 나와갖고 자기가 갖다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고 근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청학만 씨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좀 특별하게 남녀궁합이 아니고요. 부자지간 궁합을 준비했어요. 부자지간에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지. 직업적으로 일단 설명드리면 두 분 다 배우예요. 우선 궁합이 어떤지 그래.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정보 제공할게요. 소녀다 구여보시 이 사람 내는 이 저기 마여 부모와 자식 간에 합의가 들어야지 되는데 극과 극이야. 극과 극인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강하다. 나를 따르라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 상처를 받고 많이 힘들어. 힘들고 우울증이 있어 이 아들이 지금. 응? 잘못하면은 괜히 저기 한다 소리가 나오니까 이 아버지도 너무 이 자식에 대해서 그냥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은 된다는 식이야. 욕심이 많으니까 제일 1등으로 자손을 1등으로 기르고 싶은데 1등이 아니라 지금 빵점이 돼버렸어. 응? 아버지의 옛날 스타일로 지금 세대는 막 이런 세시면 지금 옛날 스타일이잖아. 너무나 군대식으로 갖다 자손을 하니까 이 자손이 숨통이 트이지를 않는 거야. 그리고 그 충분히 이 자손도 이뤘을 수 있는 그런 자손이야.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악박에 좀 눌려 있다고 볼까? 내가 길을 못 핀다고 볼까? 맞아요. 맞아요. 지금 왜 뭐든지 하면은 니까진 놈이 뭐로 그렇게 해? 네가 뭐를 알아서 하겠어?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내버려둬 보고 너 이렇게 한번 해봐 해갖고서 하는 대로 해갖고. 막말로 잘못하면 나는 이랬었는데 네가 이렇게 했구나 요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하고 물어보고 있는 쪽으로 하면은 되는데 너는 내가 하는 대로 안 해서 그따위로 뿐이 못해 하는 식으로 윽박 지르니까 이 아들이 쓸 곳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숨어. 아버지를 만나면은 아버지가 이 얼굴 부딪히지 않으려고. 부딪히면은 좋은 소리. 첫 번에는 대화가 좋은 소리처럼 하다가 결국은 뭐 원점으로 돌아와서 서로가 마음이 상해갖고 돌아서고 돌아서고 이러거든. 그러기 때문에 막말로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냥. 절대 품하고 같이 살라는 사주가 못 돼. 못 되고 나와갖고 자기가 갖다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고 근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. 이상하게 재간은 좋고 그러는데 근데 무슨 연극적으로도 해? 연극했어요. 이 아들이. 네. 근데 이 아들이, 연극적으로 해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. 내후년 41살 되면은 그래도 이름은 알려진다 그래, 이 아들이. 근데 이상하게 어려서 상처를 입었는지 뭔가 이 아들이 부모에 대해서, 이 아버지에 대해서. 그러니까 엄마는 중간에서 이거 어쩔 수가 없겠지.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네. 그러다 보니까 화합이 안 돼. 맞아요, 맞아요. 이 사람들은 화합이 안 돼. 그만큼 안 맞아. 부모 자식 간에 안 맞는 게 어딨겠어. 아버지가 너무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단 말이야. 지금은 뭐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아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아. 근데 그러지를 이 아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. 그러니까 이 아들을 생각한다면은 그냥 네가 편한 대로 하라고 그러고 나는 그냥 각자 가는 길 갔으면 좋겠어.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두 분이 지금 약간 좀 그런 상황들이에요. 약간이 아니라 지금 네. 어려서부터 지금 많이 그런 맞아요. 상처를 많이 입었어. 그래갖고 이 아들이 모든 문을 지금 닫고 있는 거야. 이제 누군지 말씀드리면 누구야? 우리 배우 장영웅 씨라고. 장영웅이가 누구야? 장영. 장영이 누구야? 이 사람 배우잖아. 네, 이 두 분이에요. 이 아들하고 그런다고? 네, 아직 아드님은 그 부모님 밑에서 아직 독립을 못하셨고요. 지금 독립해야지. 되게 막 두 분이 막
좀 그러시더라고. 근데 이 양반이 이 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이라 그래. 맞아요. 1등을 원하지 2등을 싫어하는 사람이야. 근데 당신같이 자식은 그렇게 하겠냐고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너무 간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. 왜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? 이렇게 하면 네가 앞으로 더 좋아지는데 그건 아들의 목이거든. 아버지의 목하고 틀리거든. 아들의 목이 있고 아버지의 목이 있단 말이야. 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말하자면 크게 성공을 그렇게 뭐 연희 배우들 모양 크게 성공을 했다고는 못 봐. 솔직히 그러니까 이 자식한테 기대감이라는 것도 있잖아. 아버지가 못했던 거 네가 아버지 한을 풀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들 목이 있고 이 저기 이 아버지 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. 그냥 아들 그냥 내보내고 편안하게 사세요. 그게 서로가 좋은 일입니다.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가면 아들이 독립해서 이제 살다 보 가정을 꾸밀 거 아니야.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아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었구나 하고 그래도 미안한 감을 갖지. 지금은 절대 안 돼. 독립이 우선이야.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독립해야지 돼 이 양반은. 아유 두 분 부자지간에 잘 저기 협상해갖고 모든 것이 원만했으면 좋겠습니다. 청학만신이었습니다.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